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다시 조금만 여러분께 다시 재확인시키고 오늘 저녁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보면 9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이 두 개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약속, 언약. 돌판은 약속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십계명 명령을 자꾸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예,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즉 언약의 돌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모세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열 가지 명령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여기를 봅시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성소에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 궤도 뭐라고 부른다? 예. 네. 십계명이 돌판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자,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이 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옛날 약속, 구약. 그 옛날 약속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유효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무슨 약속? 새 약속, 새 언약.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우리의 본성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처럼 변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신명기 5장에 여기 보시면 그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세우셨다? 예, 네,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철저히, 이게 명령이라기보다는 무엇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도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왜 모순이에요? 언약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언약,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지키겠다.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언약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명령으로 오해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3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우리가 지킨다기보다 우리가 언약은 우리의 무엇의 대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십계명은 모세 모든 율법은 그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잘 간직하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예, 꼭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22절. 자, 성경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어떻게 했다? 죄 아래 가두었다. 가두었으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 함이라.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어떻게 해야 되고 매인 받았다. 자,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아래 가두었다고? 죄 아래 가두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수를 썼으라도. 그 다음에 이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이 로마서 자 11장 32절에 보면 이 말이 아까 금방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킨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 가두어 두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나 불순종에 가두었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 아래 가두었다? 순종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거는 죄 아래 가두는 거죠.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딱 보면 우리 인간이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을 보고 율법 지킬 수 있다. 그럼 지키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으니까 지키라고 주면서 이거를 지키라고 명령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지켜야지. 자 그러면 그거는 율법을 약속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관점이에요? 명령으로 보는 거. 그 자체부터가 틀린 거야. 즉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 율법, 예, 하나님 명령을 잘 받들고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보고 예, 지키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인 줄 모르고 그거를 명령이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 태도는 이 율법 보니까 지킬만 하네? 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율법을 언약인 줄 모르고, 뭐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십계명이,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완전히, 뭐예요? 잊어버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하나의 희한한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줬냐? 그 이유는 뭘까?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죄를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공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공표합니까? 아니지. 죄 안 짓도록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성경절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모든 사람을 뭐 아래 가둘라고? 죄 아래 가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딱 보면 내가 죄 아래 다 가둬져 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딱 보고 내가 이상구가 율법을 받아서 더 읽어보니까 이거 뭐 충분히 내가 지킬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죄 아래 가두어져 안 가두어져? 안 가두어져. 왜? 율법 지킬 수 있는데 뭐.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죄 안 짓잖아. 율법 지키기만 하면 뭐요?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딱 보고, 이거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10계명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을 보고, 이 계명을 보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그 계명을 보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 대단한 착오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지키지 뭐, 지킬 수 있어. 그럼 이제 안식일은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은 하지 마라. 그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일 안 하지 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안식일 계명 그것은 뭐라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해방,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타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어. 왜? 그 못이, 물이 팍팍 흔들리면 그 못으로 맨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지금 물이 흔들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환자,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없게? 없죠. 내가 과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내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조마조마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환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물에 안 들어가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짐, 그 이제 뭐 침낭 이런 거, 침상 이런 거 깔고 누웠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놨으니까 여기 누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 이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성경 딱 기록해 놨어요. 그 무슨 뜻이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안식을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을 이 말입니다. 왜 필요 없게? 안식일도 이제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그 짐 들고 기록.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짐 들고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왜, 거기는 뭐야?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도 걸려, 안식일에. 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서 병 고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율법을 안 지켜. 하나님이 해주신 명령을 안 지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거짓말쟁이는 사기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요? 지켜야 되는데 얘 안 지킨다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자들하고 안식일날 보리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 배가 고프다고 보리 이삭을 따서 뺏어 뭐 그러면 안 되는 날이야 안식일은. 예수님 그걸 허락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놈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저 거짓말쟁이야. 그 백성들을 율법을 무시하도록, 율법을 안 지키도록 혼란시킨다. 그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안식일 계명을, 네 번째 계명을 무엇으로 봤을 때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봤을 때. 약속으로 보면, 여러분, 그 38년 동안 아파서 고생하고 하던 사람, 저 물이 흔들릴 때 건물 속에 풍덩 제1착으로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맨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 없어. 맨날 불안하고, 다음에 내가 빨리 들어가, 1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뭐요? 해결해 주셨다고. 누가 왔어?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은 십계명에 네 번째 하신 그 약속을, 안식을 주겠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안식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는 말 결국은 구원을 줄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지킨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근데 이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너 임마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응? 이걸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내가 38년 동안 아팠는데 그거를 싹 낫게 해주신 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병자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 네. 이 짐을 들고 걸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뭐하라? 성전 가서 뭐하라? 하나님께 자기를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사람을 보내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걸어갑니다. 그 성전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게? 예수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 보고 나를 너에게 보내서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환자는 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자가 안식일을 지킨 방법이었어요. 저는 안식일 댕기면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축구 잘 차진 못하지만 축구 구경, 축구 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요즘 해가 한 6시 정도 지죠.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질 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하는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이가 뛰는 토트넘이, 예, 영국 그 런던의 아스날 팀하고 이제 붙는데, 예, 그 축구를 시작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5시야. 근데 해는 몇 시였죠? 6시였죠. 그러면 6시가 돼야 TV를 켜고 축구를 볼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그런데 안식일은 또 누구 생각만 해야 돼?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 언제까지? 몇 시까지? 7시까지는, 아니 6시까지는. 그런데 그 안식일은 오후 점심 식사 이후부터는 하나님 생각이 뭐 하나님 생각이야. 축구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또 내가 죄 짓는 거고,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야, 그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지킨다고 했었지만 지키는 것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5시 반 되면 하나님이 30분쯤은 봐주시겠지 뭐. 그 다시 반에 이제 켜야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면 너희는 뭐예요? 드디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뭐라고?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명령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어로 주셨나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십계명에 쭉 나와요. 자,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을 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요. 자, 거룩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 우리는 거룩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거룩할 수가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요. 오늘 아침에 배웠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하신 선생님이요라고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도 거룩할 수 뭐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31장 보시면, 이렇게 보면, 15절부터 보면 31장. 6일 동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라. 와, 겁나죠. 그 다음에, 이같이 안식,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십자가를 약속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면, 자,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홉째 계명까지는 이게 행동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 나 안 훔치면 되지 뭐. 그럼 지킬 수 있네 뭐. 근데 사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럼 우상이 뭐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박사학위 따야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박사학위가 하나님보다 서울대학교가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중요하면 그건 우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 중요한 거 없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것이 있어. 네. 제가 미국 가서는 뭐가 우상이었게? 벤츠가. 네.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탐낸다. 여러분, 사람이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탐나게 안 나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어떤 때 보면 우리 주차장에 비싼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아, 이제는 탐 안 난다. 그럴 수는 없어. 야, 저 차 가지고 싶다. 그렇죠? 그 우리 지금 주차장에 있는 그 소렌토 기아 소렌토 그 차가 누구 차예요? 응? 어, 예. 그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입니까? 예. 와, 소렌토가 마음에 들어. 예. 우리 차는 지금 11년 된 소렌토요. 뭐 완전히 급이 완전히 다르더구만요. 네. 아, 좋다. 야, 이런 소렌토 아, 차를 빨리 바꿔야 되겠네. 자, 이제 율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게, 남이 가진 좋은 게 탐이 안 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인간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탐나는 게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정상적인 본성이 십계명에 의하면 뭐예요? 죄다. 죄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에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쭉 나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그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라. 그건 명령이지.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에게 네가 율법을 잘 읽어봐라. 지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즘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지킬 수 없어. 그게 명령이라면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명령이라면 나는 가만 없어. 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도 옛날은 아, 나 지킬 수 있어.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예배 보면 되잖아. 지금은 와서 깨닫기를. 이야, 이거를 내가 거룩하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폼 잡았네, 그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받아들고
모세 율법을 받아들고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될 때 나는 뭐를 느껴요? 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도 이만저만 죄인이 아니구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 죄를 어떻게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보고 아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느낄 때 내가 이때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뭐라?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뭐 탐내지 말라고? 우와, 이것도 죄야? 나는 이거를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더 뭐요? 우와. 죄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을 뭐 알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도 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왜? 네 원수가 나한테 해를 끼치며 그 원수를 미워하잖아. 그럼 그 미워하는 것은 우리 본능이요 아니요? 본능이요. 미워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저 자동적으로 미워버려.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탁 줬다는 말은 너희들 모두는 뭐야?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뭐요? 죄인이다. 죽은 놈들이다. 라고 우리를 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 죽음 아래 어떻게 가두어져 있지.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구를 진정으로 누구에게 매달린다? 예수님께 매달린다. 왜? 내가 착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길은 뭐요? 완전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율법을 나 대신, 그렇죠? 지켜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그럼 주님이 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맥락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말하고 같은 거지. 예. 그 율법을 왜 폐해요?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율법은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보면 아이고, 천국 웃기지 마, 난 못 가. 못 가는 거네.
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율법,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고 하면, 다른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데서는 다 하나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잖아. 실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 안 지키는 핑계로, 뭐, 그날이, 주일이 바로 부활한 날이다. 뭐, 부활한 날이니까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로 바꿨다. 이거는 다 변명이에요. 십계명 안 자체는 뭐예요? 일곱째 날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바꾸긴 누가 바꿔? 그렇게 변명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그렇게 변명을 만든 거예요. 그 이게 문제가 심각해. 안 지켜만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보면, 야고보서 2장.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이건 왜 그래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사실 맞아요, 이 말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은 뭐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것, 또 살인이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뭐예요? 마음속에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아, 그러면, 왜, 여러분, 왜 우리는 간음하게 돼? 저 여자가 탐나니까. 왜 도적질 해? 왜 훔쳐? 그게 탐나니까. 그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야. 아, 그래서, 십계명을 딱 쳐놓고 맨 열 번째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고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서 5장, 아까 우리 27 봤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러나, 자, 율법이 한 일은 뭐예요? 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했는데, 그것을, 그러나, 죄가 뭐예요? 자, 여기는 죄를 더하게 했다고 그랬죠? 뭐가? 율법이? 그래서 이 죄가 더하다는 것을 더하다고 깨달은 사람,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나니. 그 죄를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는 그 죄를 다 뭐요? 다 없애고도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율법을 줘서 죄를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방돼야죠. 그러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자, 이스라엘 백성, 백 몇십 명, 만 명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 그럼 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방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누구도 그 백 몇십만 명을 노예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의 최강, 이집트의 최강 왕, 최강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해방을 안 시키면 안 되죠. 그 바로는 해방시킬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뭐예요?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 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인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대신 우리를 대신 죽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 왜? 침례교인, 장로교인, 뭐, 다,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켜. 그리고 자기들만 변명을 만들어내가지고,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를 봐.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십계명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십계명을 안 지키니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 안식일 교인만 십계명 지키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 비교를 하면 뭐, 장로교인, 뭐, 침례교인, 감리교인, 뭐, 해봐서 우리가 아주 수적으로는 작지만, 우리만 구원받겠네. 왜? 십계명을 지키니까. 웃기는 얘기 안 해요. 즉, 나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다. 라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준 십계명을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뭐예요? 우리만 지키네. 이거 큰일 날 얘기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십계명을 다른 교인들보다 다안 지키잖아, 십계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했다니까. 우리들은 십계명을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참 심각했죠? 저는 옛날 그 생각을 하면요, 그런 때가 있었어.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요. 자신만만했다니까. 그거야말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뭐예요? 십자가하고는 완전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해방되지. 지켜버리면 되잖아. 근데 지킬 수 없으면서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지. 그렇죠. 그거를 내가 죄 아래 가두어져서 나는 죄 밖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내가 나를 죄 아래 가둔 것을 누가 가두었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가두었다고. 그것은 무슨 얘기요? 그게 반응법이다. 내가 나를, 인간이 인간을 가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그 가둔 것은, 가둔 것은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보면 우리는 와, 나는 이 율법 지킬 수 없네. 그러면 내가 뭐를 느껴요? 아, 나는 죄 아래 가두어졌구나. 근데 내가 죄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선택이었어.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둬져 있어도, 죄 아래 가둬져 있으면 그 결말은 뭐예요? 죄의 결말은 무엇이라? 사망이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은 생명이다.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야. 사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 그 율법이 행위라 그럽니다.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네가 율법 지킨다고? 아무리 지켜봐 구원받을 수 뭐요? 없어.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것은 뭘로 지키는 것이죠? 행동으로만 지키지 네 마음 본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네가 탐내지 않는다고? 아,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목적은 뭐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요. 그 말로 아하, 내가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가망 없어. 왜? 율법 자체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게 한국말 성경의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 있어.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거를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길 때 정말 치명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로마서 3장하고 반대 안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신 받을 자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놓고 여긴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뭐예요?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왜 이렇게 정반대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이 모순 같은, 이 모순에 대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을 지키는 데는 자 여기 봅시다. 자, 율법을 행한다.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만약 어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의 무엇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봅시다. 바이 네이처. 본성으로. 본성으로 율법 속에 있는 것을 행할 때에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리고, 예, 본성을 by nature, 본성으로. 이 본성으로는 말을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이방인이, 젠타일 이방인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방인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율법을 안 받았을지라도 그 율법을 행한다. 어떻게 행한다? Instinctively. Instinctively 무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Instinct 본능이에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어떤 이방인일지라도, 그 본능적으로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능적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뭐예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3장에 다음 장에 아까 본 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만 할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란 것을 율법 안 지키는 게 죄니까. 아하,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철저히 망가진 변질된 본성이 변질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맺음을 합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사도 바울이 자 이제 그리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요?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라.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탐내고 탐욕이라 그랬죠.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선상 본성상 본질상이라 그러죠. 이것도 다 같은 본성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 by 뭐예요? by nature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다. 여기 또 다른 데를 한번 봅시다. 다른 분이요. 여기도 by nature 다 본성.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율법은 하나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율법에 가두었다. 우리는 불순종에 가두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건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선택한 결과대로 당해라. 죽어라. 그러시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버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야.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부디 어떻게 믿고 구원을, 내가 준 구원을,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죽은 영생을 받아달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데 저는 안 받을 뻔했어.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내 혼자서 오해하고. 하나님 믿으면 오늘 맨날 조건을 달 텐데. 너 오늘 죄 졌어 안 졌어 오늘? 죄 졌지?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 수 끝났네 네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나는 맨날 불안하지. 그런 종교는 난 필요 없다. 그리고 거부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와,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이미 구원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받자. 그렇죠. 그 받았을 때, 거기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졌던 15가지나 되던 그 모든 질병이 다 나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100%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생명이 같이 따라오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다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도 우리는 자꾸만 명령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야만 구원을 주실 거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율법을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미 변질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나는 십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 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 지켜내면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는 그런 십자가가 전혀 무시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 율법이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나니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